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불꽃쇼가 조금 전부터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엑스포 실사단도 지금 시민들과 함께 불꽃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역대 가장 화려한 불꽃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광안리 해수욕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네, 이민재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인 저녁 7시 30분쯤부터는 축하 공연 등 사전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조금 전인 저녁 8시 30분부터는 본격적인 불꽃쇼가 시작됐습니다. BIE 실사단은 백사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현지 실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불꽃쇼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실사단은 셋째 날인 오늘 남구 유엔 기념공원들을 방문하고 취재진과 기자회견을 가진 뒤 마지막으로 이곳 광안리를 찾았습니다. 이번 불꽃쇼에는 엑스포 유치기원 문구를 띄우는 문자 불꽃과 광안리 불꽃축제의 전매 특허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도 선보입니다. 8만 발 이상의 불꽃이 광안리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역대급 불꽃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백섬, 광안리, 용호부두 등으로 분산됐던 화력이 이번 불꽃쇼에는 한 곳으로 모여 더욱 화려한 불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정말 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요. 공무원과 경찰 등 6,800명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불꽃쇼를 통해 실사단에게 대형 행사 개최 역량을 보여주고 시민들의 강렬한 열기를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실사단은 내일 오전 8시 30분 김해공항에서 환송식을 가진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KNN 이민재입니다.